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밀어왔던 바이솔 분갈이 아메치스 작품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토요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다육이 아이들을요, 위에 비닐로 다 덮어줬답니다. 그리고 좀 비닐이 좀 새는 곳에는 담요까지 같이 덮어줬어요. 첫 서리가 내릴 수도 있고 또첫 냉해가 올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또 냉해를 입어가지고 훅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몇몇 또훅 가버리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화분 있어요. 예쁘죠? 이런 화분에다가 아메치스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저 뒤에다가는 바이솔을 오래간만에 농장에서 만났어요. 여러 가지 바이솔, 뭐 핀핀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 뭐 거미줄 바이솔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거 바이솔이 어울리는 화분 같아요. 이거는 좀 뭐, 이 화분에다가는 지금 두 곳에다 다 깔망을 깔아놨고요. 베스층은 오늘 좀요 아이들이 얕은 관계로 제가 그 난석을 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중간 마사 있죠? 중간 마사를 여기다가 깔을 예정입니다. 베스층으로. 그리고 저는 흙을 준비를 했는데요. 상토 한4 정도. 그리고 베스층 6 정도. 그리고 여기 영양이 있는 혼탄이라든지 아니면 계란 껍질.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제가 쌀뜨물하고 EMX 섞은 물을 좀 섞을 때 같이 섞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화분에 들어있는 다육이들을 털어와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베스층을 좀 미리 중간 마사로 깔아놨고요. 이것도 베스층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바이솔들, 핀핀 바이솔도 있고, 뭐 솔방울 바이솔도 있고, 거미줄 바이솔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뿌리 정리 잘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심으려면 흙을 먼저 좀 깔아줘야 되겠죠? 네, 섞은 흙을 좀 깔아줍니다. 여기 이렇게 섞을 때 제가 EMX도 좀 섞었어요. 여기 이게 좀 얕어가지고 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웬만큼 넣어줍니다. 좀 아이들을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게 이제 삼색 바이솔이고 핀핀 바이솔이거든요. 핀 바이솔이 많으니까 좀 가장자리로 몇개 심고요. 독특하니까 가운데다 놓고 핀핀 바이솔 같이 옆에다 이렇게 심어주고요. 바이솔이 다 비슷비슷해갖고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미줄 바이솔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줘 볼게요. 한번 뿌리 정리를 좀 해줘 봅니다. 핀 바이솔도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 네, 요거 가운데 있는 솔방울 바이솔부터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바이솔 이름도 아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간 쌀뜨물하고 EMX을 넣어가지고 약간 젖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분갈이 할때 먼지가 나고 하니까 약간 젖어 있는 흙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밑에 뿌리 정리를 해줬고 밑으로 이렇게 심어준 다음 네, 뿌리를 넣어준 다음 여기다가 흙을 좀 채워줍니다. 그다가 옆에다가 거미줄 바이솔 하나 심어줘 봅니다. 숟가락으로 흙을 좀 넣어줘 보고요. 거미줄 바이솔 옆에다가 다 심어줘요. 네, 제가 지금 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기다리기 뭐 해서 이렇게 아까 구상한 대로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쪽에는 핀핀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 여기는 거미줄 바이솔, 여기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색 바이솔 같고요. 이거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같네요. 좀 바이솔 이름들이, 바이솔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바이솔 이름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바이솔을 심어봤습니다. 네, 특이한 화분.
아주 예쁘죠? 지금부터 놔두고 여기다가 아메치스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분도 은근히 예뻐요. 위에 이렇게 꽃화분이 그려져 있는 꽃 그림이 있고요. 이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이것도 예쁘죠? 그래서 아메치스 작품을 여기다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메치스를 이렇게 다섯 개를 풀분해서 꺼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왔어요. 뿌리 정리까지 했거든요.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분 요게 요번에 아메치스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남아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좀 목대가 있는 아이들, 멋있게 이렇게 뻗어 있는 아이들을 좀 몇 개 이렇게 남겨 놨어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심을 거고요. 요것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잎이 막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이 작으니까 숟가락으로 넣어요. 네, 넣어봐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어 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좀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다 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멋지게 형성된 이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좀 파주고요. 흙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흙을 좀 놔둬주고요. 네, 이렇게 심어봤고요. 아메치스 심어봅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줬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잡아줘 보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줘 보고요. 하나를 더 심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애들을 심어 봅니다. 네, 이렇게 가지들이 좀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을요,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메치스 작품이에요. 네, 옛날하고는 조금 그때는 약간 이렇게 모아 모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거는 좀 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다 자란 아이들을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씌워 봤고요. 여기 위에다가 복토로 잔마사를 좀 깔아 주겠습니다. 도로 잔마사를 깔아줄게요. 잔마사로 아이들을 조금 더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화분이 조그마하니까 조그마한 숟갈로 이렇게 잔마사를 채워줘 봅니다. 지에도 채워줘요. 누워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위로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정리 좀 잘해서 두 가지 작품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메치스 작품을 완성을 해서 물도 좀 줬고요. 물하고 쌀뜨물 예맥도 줬고요. 그리고 살균제와 살충제까지 완성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옛날 아메치스 작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이렇게 목대들이 많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목대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을 수영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요. 멋진 수영이죠. 예쁘다기보다는 아메치스 작품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또 바이솔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솔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나야 예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바이솔도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네, 두 개의 작품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 배터리가 자꾸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멋진 작품이 탄생한 거에 만족을 하면서 아메치스와 바이솔 같은 앵글 안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봤어요. 네, 멋지죠. 이렇게 두 개 또 이렇게 같이 나봐도 멋지네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 나볼까요? 뒤에 바이솔과 아메치스 조금 감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단풍 구경도 많이 가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